맴매야. 예, 맴매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변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께서 스스로 오늘은 천일국 5년 2월 17일 이달을 맞아야 세 번째 맞는 안식일이 됩니다. 하루가 땅이 주시하고 천지의 축복장들이 주시하는 이 자리 새 천년 새 하늘과 새 신천신제를 맞이하는 해방 석방선을 넘어서서 영교의 육기 공리 지상의 재림하여 일체적 자리에서 평면적 자리에서 중심 참부분을 중심 삼고 개인적인 중심 가정적인 중심 8단계의 중심에 부모님의 왕권의 자리 주인의 자리 모든 저의 회계 자리를 대선할 수 있는 보존의 승리에 원리적 왕성권 상승하셔가지고 천지의 합덕에 일놈을 중심한 회계 되시어 천지의 새로운 조화의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천지 부모님의 사랑적 주권을 중심하고 지상, 천상, 천국, 영원무궁토록 태평생대 승리적 해방권 영광과 영화가 천상지사 일체권을 중삼고 만민과 더불어 기쁨의 사랑의 미상을 중삼고 동거 생활할 수 있는 시대상으로 넘어가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간 참부모의 가정을 중삼고 여기에서 나오던 축복가정들이 이제야말로 참부모가 주신 개인시대 가정시대 중정민족 국가 천주적 승리의 패권에 들어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가정들은 부모님이 대신 닦은 터전을 날아서 고속도의 그 하위를 돌아가셔가지고 개인시대의 국복, 가정시대의 국복, 국가시대의 국복해 가져가지고 세계와 천주의 해방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닦아놓은 부모님이 하나의 주관권 내에 있어서의 서생 장성권을 넘어서 완성분 권리에서 간 종교권 중심 삼은 영계의 모든 승리의 기준을 중심 삼아가지고 그 이에 참부모가 승리하신 모든 전체 대고속들을 닦은 그 터전은 이제 축복받은 가정 모든 성실을 중심 삼아가지고 일체 일신 일년 일획이 되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성을 두고 가정을 중심으로 일화 통일 안착의 시대를 하실 수 있게 되어서 하니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세계의 일로가 완전히 해방 속방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부모로 모시는 참사랑 참생명 혈통적 일체권의 회계인체가 되시옵소서. 나머진 이 땅의 세계와 앞으로 찾아오는 후대의 세계 앞에 완전한 전통적 새로운 세계의 전통을 세워가 제가 상속받고 상속할 수 있는 틀림없는 하늘나라를 대표한 축복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받은 개개인 가정가정들은 천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으로서 아담 가정에서 타락하였던 그 기준이 아담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수천 수만을 거쳐와가지고 탄감복제서를 거쳐가지고 어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을 와가지고 국가적 기준에서 일체를 이루어 로마와 하나 못했던 것을 재림주님이 이 땅을 와가지고 비로소 하늘과 땅이 갈라진 것을 묻고
마음속에 몸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일체화가 돼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돼가지고 3대 사랑의 주권을 두고 스님 삼은 가정적 청착시대를 맞게 해야 준 그 기준이 아담 해와의 개인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를 땅을 넘어선 세계적 청상 기준에 있어서의 지상의 세계 천주적인 지상과 천주적인 세계가 일체권을 이루고 가져가지고 해방 속방을 찬양할 수 있는 선천시대를 지내고 후천시대를 맞이하고 하나의 뜻을 두고 삼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해주신 아버지 은사 배 감사합니다. 이제 2월 14일 부모님의 생신을 중심 삼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부모와 일체가 되어 하나를 편에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인 세계로 전부 다 승리적 패권을 전수받아 가지고 이제는 세계 도상에서 초종교, 초국, 국가군의 승리의 패권적 기반을 중심 삼고 몽골이야 반점 동족 이 세계를 중심 삼은 가인과 아벨의 천상까지도 전부 다 하나 되어 여기에 가인 아벨의 기준을 중심 삼고 최후적인 이 승리의 패권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14일을 중심 삼고 이런 식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완전 지상 해방 천상 해방의 기준을 가진 자주정할 수 있는 평면 도상 기준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기준을 참부모가 개인적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천주까지 타락하지 않은 완성적 기준을 이어놔가지고 승리의 노정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 만족은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과거를 미래의 미래는 현재의 과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져가지고 제4대권 후손 창조의 세계에서 만국 해방 승리의 패권 사랑의 통일적인 세계로 전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날의 모든 사탄이 접어야 했던 기름재까지도 우리 마음에 투쟁하는 몸 마음이 결렬되어 싸우는 그것도 전부 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소해 가져가지고 부일체 부자일체 형제일체권을 두고 삼 해방적 가정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통일적 해방세계의 최후의 자리에 임하여 가지고 통일적인 승리의 패권 기반 후에 참부모를 모신 승리의 왕권 계대가 성립되므로 말미암아 개인으로부터 가장 저의 천주 하나 끝까지 누구나 참부모를 믿고 참부모의 혈통을 주고 삼고 참부모의 사랑을 주고 삼은 참부모의 혈통의 일체적 권한에서 했던 자가심을 가져가지고 그걸 절대시하는 기준에 세워질 때는 모든 것을 탕감 해방 속방을 잘해서 하나님이 짓게 자네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해방적 왕권시대로 입성하는 이 시간 오늘 이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전부를 기쁨으로 받으시오. 오늘 이 경배하는 이 안식 이 세 번째 맞는 축복의 날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의 축복의 출발의 날을 삼아주시길 부탁하면서 이 날을 중심 추구함과 동시에 이제 이달과 이해 계속되는 모든 역사시대에 당신이 절대 주인이 되시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승리의 패권권이 가정을 넘어 천주를 넘어 당신 일체의 가정권에서 전 세계의 가정과 더불어 일체화될 수 있는 일화 통일 해방 시대로 전진하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참부모의 이름으로 보고하면서 선언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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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경배. 자. 아, 그래. 바로. 전체 이제 안실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장소 때문에 선체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 올리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효자, 국가에서는 중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 세계와 대상적 지상 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원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대표 보고 기도 순서입니다. 만유의 근본 되시며 참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평화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5년 2월 17일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맞이한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천주 통일의 평화의 왕 대관 즉위식을 봉헌해 드린 이후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이옵니다. 땅이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과 찬미를 천상의 천총관 흥진님과 참가정 5대 성인들과 서철대 선령들 다 임재한 이 자리에서 땅을 대표하여서 온 세계에서 모여온 축복 가정들이 존귀하신 당신의 위상과 왕권을 앙모 숭모 드리면서 이 아침을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의 사망의 인연만이 가득한 이 땅에 선의 기반과 당신의 절대 상대의 기반을 닦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노정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진한 노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아침입니다. 동기의 세계에 무형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망의 인간들이 가득한 이 땅을 대해서 동기를 마련하시고 자극을 느끼게 만드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또한 참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어서 참을 자랑하시지 못하시고 죄악과 사망의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탕감과 희생의 노정을 걸어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의 노정을 저희들이 위로 드릴 길이 없습니다.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의 주인이신 연고로 사랑 아닌 것은 다 홀로 맡으시고 접으시고 간직하시고 사랑만을 나타내시면서 베푸시고 위하시기 위해서만 그 길로만 달려오신 당신 앞에 언제라도 저희들은 누구도 역사적인 빚을 짊어지고 있는 무리인 연고로 무디지만은 저희들이 깨어난 본성 본심은 늘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일 적마다 한없는 빚진 자 한없는 죄송한 심정을 저희들은 느껴서 뭐라고 형언할 길이 없사옵니다.
이제 아버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어느 것 하나 남에게 미루시고 제쳐놓으신 것이 없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상상의 폭을 다 넓혀서 당신 것으로만 모든 책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수고하시어서 이제는 사탄 참소할 수도 없고 천하의 그 어떤 왕권과 주권과 그 어떤 위상도 당신 앞에 맞설 수 없는 천하를 정벌하시고 천주를 관장하시는 왕권을 즉위하시고 봉헌하시고 대환을 다 하신 터전 위에 만왕의 왕 영존의 왕이 되셨사오매 이제는 당신의 높고 귀하신 그 왕권 권위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랑하시고 그 위용을 펼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을 아옵니다. 마음껏 호령하시옵고 마음껏 마음을 푸시옵고 마음껏 영광을 누리시고 마음껏 천중안에 당신의 위상을 호령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래 하늘 땅을 대표한 자리에서 이 안식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저희들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급박하게 저희들을 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합당한 마음 몸의 일체가 되었느냐 저희들 부부와 가정과 모든 주변이 일체가 되었느냐 넘어야 될 조건 정리해야 될 조건들이 많은 모습을 갖추어서 그런 대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의 중심이요 절대의 주체이신 당신 앞에 절대의 심정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저희들이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진하는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더더욱 저희들이 생활로서 느끼는 것은 평정한 이 세계 당신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늘 땅인 것을 간접 직접으로 저희들이 가시권에서 많이 느끼면서 아버님 천주 안에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잘나짜는 자들도 본심이 돌아가고 양심이 아버님만을 지향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옵니다. 이런 모든 환경적인 조건 가운데 저희들이 백배 천배 더더욱 결의를 더 높이면서 저희들을 스스로를 다짐하고 가정을 정비하고 종족을 정비하는 그런 길에 더더욱 열심을 다하고 지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결의의 한 안식일의 출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아버님 이 1095년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을 다짐하면서 모여있는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당신의 능권이 나타나시어서 아버지 365일을 당신 것으로 당신 사람으로 당신을 앙모하는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결의를 더 높이고 새롭게 세워야 될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내적 외적인 준비를 점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이 오매 저희들의 결의와 각오가 또 하나의 모임으로서 하나의 세계적인 지도자의 모임으로서 오늘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디 부디 달라진 천운 앞에 상대가 되어서 역사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세울 수 있는 결의와 그 모든 각오를 더 높이는 오늘로서 세워서 이번 이 천일국 지도자의 모임이 특별하신 의미를 갖고 완결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사만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스스로를 뉘우치고 다짐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존귀하심과 또 참 자녀님과 참 가정의 영원한 사랑의 승리의 영광의 위상만이 계시옵고 자랑의 모든 참부모님의 전통이 온 천주에 연결될 수 있는 오늘 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다시 한번 천지 참부모님에게 바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곽정환 윤정은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을 여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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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겠습니다. 혈이 거저 천성경 가져라 그래. 와 있어? 와 있어? 아니야, 천성경 서 전부 다 천권만 가져. 천명? 여기 저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저 박찬 전국의 축복가정들은 전부 다 이제 천성경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나눠준 것은 앞으로 가정마다 훈독을 하죠. 자기 일정 중심 삼고 이제는 전국 조직이 진행하 김수은, 김식, 박정은, 곽선, 자지 이제부터 훈도계를 자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거부터 가서 시작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이든가, 저 일정 가운데 누구 축복하자가 대신자를 세워 대신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전국 한 사람도 빠짐없게끔 전부 다 앞으로 천성열 더 사야 돼, 이것은. 본부가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번 나눠준 이 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저, 원문을 읽어야 된다고, 원문. 한국말 모르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일 때도, 요, 4년간에 있어 전부 다, 딸이 오든가 뭐 오든가 전부 다 한국말로서 읽을지 아니면 앞으로 있어서의 4년 이후에 한국말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의 때 참석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기름으로서 여기 각국 나라 대표들이 왔기 때문에 대표들 앞에 오늘 천성경을 선생님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논하려고 그래. 그 논하주는 그 말씀과 하나 되라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영국 사람이 영국으로 보는 거 필요한지 모르지. 아니야. 본무 원문을 읽고 원국 영국의 영국에 전부 다 앞으로 백성들은 이제 이 40개국에 지금 이 천성경을 전적으로 좀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 금년 6월 달까지? 금년 말월까지는 전 세계 40개국을 대표한 천성경 번역이 전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세계 언어에 대한 것을 중심사가 자기가 공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멋대로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나 어떤 부끄러운 패드에 대해서 축복까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걸 전부 다 알리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만큼 그 준비한 앞으로 이 책을 받게 된다면 네,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서 전부 다 이 원어를 중심 삼고 자기 가르쳐 가져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 말 중심 삼아가지고 교육해가지고 교육된 그들도 앞으로 전부 다 이 원어를 모르면 안 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어. 번역보다는 더 번역이 번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는 혼란이 말이에요. 얼마나 앞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든. 지금 전부 다 원어가 뭐 1800 이상의 이 원어가 갈라져 있는데 말이요.
책 한 권 가지면 될 건데, 1800 국가, 수많은 국민들이 전부 다 번역한 책을 사보게 될 때, 이 땅의 원자재 소모가 얼마나 벌어지며, 시간적 낭비가 얼마나 벌어지나,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께서, 참부모가 있는 동안에, 이건 결단코 완결시켜준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알겠어요? 빨리 연락해서 저 오늘 끝나게 되면 그 논할 질문일 텐데 가져라고 그래. 만권 주문했지? 만권. 그리고 18일날 18일날은 축복 중심 가정들 저마다 면이 면목 면 있잖아 면 면이 3,300, 예? 많이 늘었지? 3,510이어서, 3,510이어서, 여기에 면 중심 삼고, 한 면에 세 권씩만 놀아주겠단 말이야. 세 권씩만 놀아주면 얼마야? 만 권 넘지. 만 권 넘는 거, 만 한 500 가져오라고 그래. 우선, 만 권만 했으니까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저거 놓아주는 거 아니야. 자기들 사야 된다고. 알겠어? 만 권까지는 놓아주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들 사가지고 해. 자기 재산과 모든 것하고 말씀으로 창조했던 걸 잃어버렸으니 이 말씀을 갖게 될 때는 잃어버린 모든 나라와 모든 물건 전체를 하나라도 봉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다 천성경을 받는 세계에 널리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1주야 지금 안식일을 모시는 사람은 10의 3.3배, 10의 3.3, 33년 예수님이 생애를 바라가지고 희생하면서 그것을 모드린 것을 대신해가지고 앞으로 세금은 세금이 얼마나 많아 필요 없다고 3.3%만 세금 내면 어디에 가든지 세금이 필요 없어. 응? 저걸 좋아하는 나에게 되면 세금 딱 그 정성을 가져가지면 어디에 가든지 뭐 비자를 내나 어디 국경 전부 다 딴 나라에 국경을 뭐 앞으로 국경 없으면 경계선을 넘더라도 그 전부 다 그 증거 세금 납입해서 어디든지 국가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데가 이 공산당이 전부 다 현물세 하던 것이 마찬가지로 들어간다고. 알겠어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러면 전부 다 천성경 받아가지고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철수 회수. 그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럼 이번 이거 받으면은 고향 거 다 들어가는 게. 곽씨는 곽씨 들어가가지고 천성경 이것은 12권으로 이거 저 분할해 만들었기 때문에 천성경 중심 삼고 이거 다 들어가서 앞으로의 매월 1월, 2월, 3월, 4월, 4월 그것이 45분에 맞춰서 약해가지고 기록했지. 에? 에? 예. 천성이 그대로 아니지. 어? 매일 날짜 두 개대로 날짜에 맞춰서 그래서 그 전체 그 천성의 내용은 딱 같이 기록 안 했지. 45분으로 잘라서 했다면? 예. 에? 예. 그거 잘랐어.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은 하여튼 빼지 않았지? 응? 녹음도 그렇고 천성에 저 책 떠다고 그래야 된다고 책자
너뿐만 할 것이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제 12권을 따로 한 그런 40분 맞춰 한다고 천성역 자체들을 말이야. 12권을 만들어 가져가지고 360일에 딱 맞게 해 가져가지고 제목이 어디 가더라도 옮겨지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날짜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 가져가지고 천성역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복잡해. 어? 한 번씩만 저보다 핸드백이라든가 가지고 되면 말이야. 어디 가든지 전부 다 이 천성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CD도 다 만들었다고 CD도. CD를 가지고 되든가 책을 가지고 되면서 그 시간, 전 세계 시간이 한국의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은 그 몇 시간 그 시간도 들 수 있으면 새벽이든 세계 맞춰 하는 게 맞춰 하면 그 나라 시간 하더라도 언제나 맞춰 한다는 마음 가져가지고 선생님을 같이 훈독에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천성경 중심 삼고 말씀을 오늘 말씀 무엇 인상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면 답변해야 되고 당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면 천성경 내용을 줘서 문답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걸 해야 될까.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것이 24시간 천성경을 계속해서 낭독할 수 있는 뭐 이 5년에서 4년 하게 됐는데 전부 다 천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성주 성령은 가지고 돼야 돼. 천성경을 매일같이 훈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독해서는 훈독하는 목적이 뭐냐면 혈통을 전환시키기 위한 거야. 탄식의 만물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핏줄에서 이 탄식권 내에서 해방해 두 세계 만물 해방된 물을 먹어가져가지고 우리 몸 마음이 싸우는 이거 두 개를 다 해방시키는 노름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 안 돼가지고는 하나에 못 들어간다고. 그 말만이 아니야. 자신들이 어마만큼 하나 못 되는 거 알아. 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천천만물이 전부 다 축복하던 부모님의 아들, 딸들 전부 다 네 쌍의 천사인가 가져가지고 부모님을 중에서 동서남북으로 하나 부모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의 땅에 있는 모든 영계의 영리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 천사장의 몸을 가진 그런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선생님이 저번 18살 이에 싸워서 이긴 모든 것을 잘라가져가지고 너들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야. 잘라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이런 기반을 중심 삼아 가져가지고 부부 생활도 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갔지만은 참부모를 실체적으로 모시지 않았어. 그래서 이 4년 동안 내려와 가져가지고 여러분을 축복치 사는 거야. 아담 아들 딸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있기 때문에 천사장급에 있는 조상들의 천사장급이야. 영계 같더라도 천사장급이 천사장이 뭐냐면 아담보다 한 단계 아래니 지상에 있는 아담의 아들 딸 앞에 천사장 가정 아래니만큼 아담 가정의 아들 딸 중생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양심적으로 전부 다 세계가 세계지 못해 조상을 수백 수천이 내려다보는 조상 하나를 땅을 속을 수 없어. 그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나? 알겠나? 네. 금년서부터 그거를 이제 4년간은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천사장의 몸뚱이를 가졌던 것을 선생님이 영계 회원과 더불어 영적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천사권 내에 있지만 그 천사권 내에 있는 그 조상들이 천사장의 혈적이 아니야. 선생님의 신육세에서 지금까지 승리한 전체를 중심 삼고 해원 축복의 집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아들의 핏줄을 받았지만은 참부모를 통해서 같이 예, 저보다 돌감나무를 잘라서 접붙했기 때문에 참감나무 됐지만은 본연의 근본의 이세로부터 이거 직접적 축복받지 축복 안 받고도 결혼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아담 아들도가 차이기 때문에 아담 아들딸은 형님이 되고 조상들은 동생의 자리에 가져가지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그들 앞에 형님으로서 동생의 가정적 전통을 제시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이 형님의 가정이 아 부모님이 하는 조구를 말해가지고 말 못해가지고 들었나 생각해보라고. 어? 알겠나? 조구가 가지고 갈 길에 형님의 자리에 서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영겨운 사람들은 돌감 나무를 접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세와 마찬가지, 이세 타락한 세계에서의 전부 다 복귀된 이세와 마찬가지 동생의 자리에 세가지 가지고 자기의 참부만 하나님 모시듯 참부모 모시듯 천사들이 해야 돼. 에? 그래야 참부모의 가정을 모시듯 자녀들을 모실 수 있게끔 전부 다 하나 돼가지고 그 가정이 되어야만 가정이 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가정들이 되면 이 전부 다 교체 결혼하기 교체 결혼하지 않으면 섞어진 수많은 이 가정들이 섞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일족에 분절된 지파가 벌어지면 나무로 말하면 한 뿌리에 서서 나와가지고 줄기도 하나가 순회한데 가지나 모든 잎이가 추나 추동에 봄이 오게 되면 같이 싹이 나오고 같이 나오고 잎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세 가지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 맺는 것은 지상이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형님을 절대로 모신 이 가정적 기반중심사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 못 되면 여러분 축복, 지상의 축복은 여러분도 걸리는 거야. 그래야 지상과 천상에 맺힌 것이 풀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접붙해가지고 창감나무가 되어가 창감나무 열매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삼대를 지내야 돼. 둘이 가정으로서 둘이 하나든 그것이 1대, 2대, 3대 고쳐 넘어가야 그때 지금 현재 이것의 천사장권 전부 다 재림해가지고 아담의 가정, 아담의 축복, 집제, 축복의 가정을 섬겨가지고 3단계를 넘어서야 접붙인 이런 영계의 조상들까지도 참는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땅 위에 자기 후손을 가질 수 있어. 알겠어? 알겠나? 후손을 가지려면 이 교체 결혼이에요. 응? 자기 민족 특성이 있을 수 없어. 응? 선진국가가 있을 수 없어. 이런 시대가 들어오는 걸 알고 교체 결혼이 절대 필요. 교체 결혼은 자기 가정에 있어서의 몇 가정, 세 가정 이상 열두 형제가 되고 그래도 열두 세 이상 에? 베드로, 야곱, 요한이 세 가정적 기준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돈만 버렸던 것을 당장 벗겨야 되는 거예요. 세 가정이 예. 아담 가정, 아담 직계 가정, 천사장 축복받아가지고 전부 다 가정적으로 접붙여야 된다고. 알겠어? 가정적 접붙을 위해서 천일국 오늘 두고 삼고 영계의 4년 동안 전부가 재림하는 거야. 재림해서 여러분을 도울이 만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부 다 여러분 60억 인류를 세울 수 있어도 조상이 재림해서 여러분을 감독하는 일을 세울 수 없어. 즉각 처리. 즉각 처리해라. 천사장들이 천상 자체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는 천상시대야. 그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즉각 법이고 법적 시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시는 부모라는 것이 전부 다 같은 자리에 국민의 자리에 서는데 이 전부 다 이 4년간에 하나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12년 넘어가면서요 이 형제 하나 되기 때문에 이 두 패라고. 알겠나? 알겠나? 주동문. 예? 주동문이 이가 전부 다 신문사면 외적이야 내적이야. 그러면 내적이 누구야? 아?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지. 이제부터는 안팎이 하나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하나 안 되면 뜻을 대신해서 나라를 차지하여서 마음의 세계와 몸뚱이 세계를 묶어가지고 나라를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한 건 무슨 말인지 알아? 에? 해양권에서부터 반도로부터 이것만 해놓으면 세계는 다 해결되는 거야. 가인아벨 전부 다 미국 3개국이 하게 된다면 전 세계 국가는 유엔을 중심 삼고 한꺼번에 사다를 엘리베이터 타가져가지고 60억이라고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얼마나 엄중하다는 때가 되었던 걸 알지? 알겠나? 옛날 구천시대 후, 구천시대 선천시대가 아니야. 옛날 구원시대, 섭리 구원시대가 아니야. 직결시대. 직접 주관권. 전부 다 뭐인가? 아담이 하가 뭐 때문에 뭘 못해서 타락했나? 아? 뭐야? 책임 분담. 아? 박재환이, 주석물리 다리대 책임 분담. 책임도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아야 돼. 창조성을 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97% 했으면, 여러분 3% 플러스 해가지고, 100% 돼야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기 창조성 위협을 책임 못하게 된 몸과 마음이 싸워!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게, 예, 앞으로의 이, 하나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리의 기념날들, 뭐인가, 참부모의 날이든가 부모의 날 만물이든가 이게 행사 때 참석할 수 없어. 몸 마음이 하나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 방문할 수 없어. 싸워가져가지고 뭐, 모른다고. 모르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컴퓨터에 여러분 이 영화 찍는 것이 손가락에 있으면 열 갈린다. 다 이거 다 찍히지. 이 세계 사슬이 비밀이 없는 때가 됐다고 여러분 조그만 카메라에다가 테레비도 나오고 전화 얼굴도 다 나오고 몸성도 나오고 다 거기에 그 전부 다 앞으로 컴퓨터가 전부 다 집어넣는다. 새길 수 없어. 그런 세계야. 설치해야 돼. 설치. 어머나머나한 선 앞으로 전부 다 갈겨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가인아벨이 이것이 하나 안 될 이 시각이 계신데, 이 8년까지, 8이지? 8. 에? 하나님의 날이 몇 년, 며칠이야? 68년 육수는 사탄수여 팔수를 채우는 거야. 그 초하루야. 그 넘어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날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확실히 알지 않고는 어영구영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천국 들어갈 것 같아. 학교 가려면 구구를 다 어야지. 구구, 구구, 구구. 99 하면 얼마야? 에? 얼마야? 99 80일이야. 열이 돼야 90이 돼야 넘어서는 거야. 그러다 그래도 99를 넘어서지 않으면 돼. 99를 모이지 않으면 돼. 안팎에 구수가 맥혀 있어. 80일이야. 팔수를 주고 삼고 하나는 제 출발을 삼는 거예요. 9980이라 해봐요. 통일교가 이걸 맞춰 넘어가는 9981, 80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날 할 때 저는 1960년 68년 3월 초하루. 3월 초합. 3월 초합 1수, 3수, 6수, 8수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날이야. 응? 선생님, 그날부터 선생님도
마음을 세게 해서는 안 되고 몸을 세게 해서는 안 돼. 어머니한테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고. 몸이 마음 모르게 할 수 있어? 마음이 몸 모르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래,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 이후에는 어머님도 거짓말하면 걸리는 거예요. 응? 선생님도 거짓말 솔직해. 어머님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틀림없이 알려주지 적당히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면 벼락을 맞는 거예요. 살지 못했을 거라. 어? 어머니는 뒤에 따라오고 되면 선생님 뒤에만 딱 어대면 기름제 가운데서 묻혀가지고 한눈까지 되는 거예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성립 안 돼. 응? 어머님이 선생님이 자기 세게 가지고 적당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해요. 그런 마음에서 회개해야 돼. 응? 나 어머니 모르게 한 거 없어. 알겠나? 예. 이놈의 축복 같은 것들이 팬에 모르게 별의별 짓을 하게 되시길 다 잘라버려야 돼. 그 세상에 함부로 사는 사람이 원리를 가르쳐 원리의 주인데 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알겠나? 이놈의 갓나 자식들은 선생님이 전부터 제멋대로 사는 줄 알았어. 응? 부양시대, 신앙시대, 성향시대에 그 갖추어가지고 어머니 걸어나가는 모든 전부에 그 체인에서부터 전부 다 17살 때까지 자랄 때까지 그걸 전부 다 3등분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그걸 키워나가는 거야. 구약시대 완성은 어머니가 없거든? 신약시대 완성도 없거든? 어? 성약시대 완성도 없어?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재창조해 줘야 돼. 어? 어머님이 선생님을 재창조하는 것은 없어. 알겠나? 알겠나? 예! 이놈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거짓말 해가지고 별아별질 하고 되는 것 전부 다 세문대 땜을 해버려야 되고, 잘라가져가지고, 전부 다, 총자를 전부 다, 전기장 틀어서 통과해가지고, 씨까지 없애가지고, 저 나라의 후손까지 전부 다 양자를 맺어, 거기다 끊어버려가지고, 쫓아버려야 된다. 똑똑히 하려고. 알겠지? 천성이 오르지, 전부 다, 자기, 하게 되면, 배우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라, 다 축복한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안 간 사람이 없어. 일본 사람도 그런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든 전부 다 그 나라에 반드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은 다 있게 돼 있어. 응? 매일같이 가르쳐줘야 돼. 예, 훈독회 하고 거기든 가르쳐주고 전부 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훈독회 하는 것을 배우지면 저녁 때 들어와서는 밤에 이것을 전부 다 한국말로서 훈독경을 다시 읽으면서 깨우쳐 가게 되면 이거 3년도 안 가, 3년도 안 가, 전부 다 말 배운다는 거예요. 알겠나? 알겠나? 여기 교회에 지금 오래된 사람들은 가정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령과 축복 다 그냥 어디로 갈 거야? 외국 나가가지고 말을 가르쳐 줘야 돼. 전통을 가르쳐 줘야 돼. 예? 애굽 가가지고 430년에 모세 전부 다 또 자기 고향에 갖다 묻기 위해서 무덤을 지고 다니던 것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여기서 못 죽고 그 책임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죽으면 무덤을 고향 땅에 전부 다 그 나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조상의 본을 따라가지고 조상 땅에 흙을 만들어줘야 돼. 너들도 그래야 돼. 뭐라고요? 이제 뭐 아이고 내가 뭐 미국 사람이다. 에? 에? 생각하지 마. 미국 사람 손들어봐. 이놈의 자식들 내가 미국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야? 미국 사람 무슨 사람이야? 어디 나라 사람이야? 어?
천일 미국 사람 until now I am American country. 프라우드 오브 댓 리딩 오브 더 센터 컨트리 파워풀 컨트리 에듀케이티드 하이 레벨 에듀케이티드 컨트리 프라우드 오브 넘버 까꾸로 된 까꾸 제일 힘들어 프라우드 오브 The high level people cannot come down, not easily. Leave the high top place. How can then adding speed more fast go down? And that fast go down, lift up that over, start over. Boundary over. Again, this moving continue forever. Proud people cannot come down, man. Get down! Dungeon of hell! Down the strong fast, going down. Third one, next press third one, lift up from that, going, oh, difficult, that boundary, top one press, over. How can that continue that revolving that action? More fast, far that. Way most fast out.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 미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집을 바꿔 살라. 아메리칸 people's house, all of American people. We want to go that Africa country, brother, can change. Can change. With angelful that heart, want to change the country, living way, no problem. No problem. We have an exchange in marriage. Why unification members have to take in the exchange in marriage? Why? High level. The Satan displays level. Car down. Far this world, opposite world. This guy, high level, most lowest place there. This guy, The exchange point, center point lift up the high place. Original, the horizontal starting individual place, eight place connecting the Satan's world semi-connecting the mind world dislike that individual eight levels do not connecting the making opposite position. How can change the Exchange marriage. Without exchange marriage, cannot be going far over end of what? Changing world. Different resume. Noah's time. Noah's time, Abraham's time, the land of the Abraham, Israel time cannot be changed. That Jacob first time get down Haran. Jacob want to get down Haran, but Mary is not elder brother, younger brother, like Rachel, Rahel, elder brother.
가인 뭐야? 레아. 도세 Yes, many times, 7 years, and Rakesh times, 7 years, and the restaurants, the resource, the property, 7 years. All the adding then 21 years. Adding that, Satan's statue. All take Jacob's family come back to hometown. Hometown. This is going that Egypt town that 403 years that they are receiving persecution, individual persecution, their family persecution, nation based persecution after end time. TJ, end time, TJ, the Israelites, right? Then God, Egypt. This problem. 그러니까 high level people, high level feel far or far place go down. Not so easy way. Get down. When you get down, when high level people get down time, receive the persecution. Enduring persecution. Down. Don't want that. Mind want the world, doesn't want that. No matter how you take that kind, doesn't want that. Mind power push down. You go in the front. Mind said, I follow you behind. Did you understand? No matter how deny that mind, the fresh power, mind power, head strong power, push down. Satan, this fresh body using that all problems were history. During that kind of time, they keeping that all the faithful people persecuted, receiving persecution. After that, kill. Take that kind of action in this time, opposite way. Do you understand? Mind center, this flesh body. Kill them. Pande, correct, right? Exchange marriage is onaji oni high level. Exchange your life way go down, same. Exchange living. Post change your place can revere original place. Get down, get down. Fast. And the great press. Satan, love press. Push down. Don't come lift up high press. No matter Satan. Giving persecution. Digest. For the digesting of obedient place. Changing, lift up, individually. Eight dimension make a difference after which that this one go up. Adam's place. Individual family, eight dimension place, first time that they're going up. Mind world, that kind of world, that was center post. Mind, change, not this way.
long receiving, take time, persecution, expansion, expansion center. Individual, all individual. Satan move out, giving persecuted evil position. Did not die taking that holy time. That's right. The center. センター。これはここ上がるし、これはここ。だから、 until that your mind and body fight. Your family fight. Your brotherhood made of different relative fight. Expansion the nation fight, world fight, covered all that world atmosphere. How can die? Any kind we cannot die. It's like a fighting field. Big problem. So God looked down on the earth at this miserable situation. So that God. Made mind the dimension. I will send Messiah. Messiah. With what organization? With religious organization. All human people on the earth, living human beings, different areas, cultural background, different. Asian people as Confucius, as that kind. Buddhist world that live in that kind of human, the Buddhist. Mohammed, that. World, middle world, and lower, most lower place. Originally, Middle Asia, Middle World is that Israel's inherited place, 12 race inherited place, Moses' time, isn't it? Now, did not leave that kind of Moses' time, inherited 12 race inherited land, no land there. Completely. Islam. This problem. How can they recover? How can they restoration? Now they're comparing the religion, the power world. Look at that, comparing that. Islam world most powerful. Most powerful, most weak places, Christian world. Christian world. The main strength idea is love enemy concept. Islam was did not love enemies. One hand taking, one hand taking sword, one hand Quran. Fighting by cut away. Different concept. Irregular area day. Kriga, New American people can changing African brotherhood house. Yes. Property say American has that kind of property bring a go down there, helping that Africa. I didn't have complete spend out. Complete spend out that God giving forever. In this forgetting place, anytime God supply that kind of place.
angelical mind, with mind, go down the Africa there. They had much, much rich the property. Yeah? Spend out. Immediately spend out. For saving African people. Those African people, brotherhood. Their younger brother. Otherwise, their elder brother. Brotherhood. Jacob, second, two places center post. Jacob was position brother, then elder brother, younger brother, same love, two parents. Without taking that kind of action, cannot make complete family. You cannot dwelling those complete house. In there, God dwelling, true parent dwelling, elder brother, younger brother, third, sixth brother. All that, getting one place, leaving that center, God's law, parents' law. Couple's love, brother's love, completely making them praise their God dwelling forever. Separate God, living that kind of atmosphere. 그러니까 아프리카 바꿔가지고 재산을 바꿔가지고 형제와 형님과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돼. 이게 선생님 말뿐이라도 협박해서 말하는 게 선생님이 그래 살아서 한국 사람 왜 서양 가가지고 핍박을 받고 왜 그래 해서 그거 해야 돼. 아벨의 입장에서는 형님은 동생을 사랑해야지. 예? 사랑해야만 셋이 하나 되야만 부모가 찾아오지. 안 그래? 그래 이 전부 다 아담 가정에 서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죽였으니 이건 세계적 무대에 서서 세계적 무대에 서서 이걸 바꿔치려면 3단계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는 구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완성해야 되고 이것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 여기서 끝날 거야. 어? 구원섭리 끝날, 역사적 끝날, 끝날은 심판동세의 새로운 세계 연결하다. 이것을 적극적인 연결을 하자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뭐 막연해서 구체적이야. faithful people, world that aims not one, not two, not three. Many religions, different God, dedicated different God. No, only one God. Going up, high level, going up that center is the dwelling place, top kind place, the God dwelling here. Go down, near place, four position, four religion. Going up that, going up that, at last that top compress, only one God connected. All religions, absolute God did not know that. Confucius world did not know that. Buddhist world did not know that. Muslim world did not know. Only understand reason is Christian. Christian top, the Christian world, God dwelling there, reaching in there,
4 position corner of top one place. 4 question, how can make it unify? Unify, connected, those 4 lift up power. In this place, cannot go making with God unified. Push up. So the universal says, church leaders, Reverend Moon, that how can they separate all forces, different religions, making unify?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 there, in this forgetting in the forever, all lifetime, lost, with one generation lost, parents. Fallen Adam and Eve. One generation. With one generation, did not recover. Cannot make God's creation idea complete that liberates place. Did not find that. No matter how difficult we are, have to let go. Purity. No matter how difficult that mount, the rock mount, open hole, pure course. After that, new world found place again, reaching, starting God's world. Many kind of concept did not, this one hope, aim, purpose. Any kind of new world did not place that dark place. Did not connect that it is living other place, this also dark, cut down, thunder of hell. Michael Jenkins understand that?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말할 때 언제나 발음이 점점 강해져. 맥당을 들으니 한국말도 알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듣나? Not so easy. No matter how difficult you are, you have to study. Study well. Hardly study well. Did not doing well, you cannot stand straight, cannot walk straight. God didn't like that kind of taking that attitude. Did you understand? Until I go through history, so much proud of being. Western world, be careful. Now standing there. Some old man talking to you. Old man, past history. You did it, can't understand well. So that collectively recommend to you, we have changed your life. Did you understand? What kind of degree? 180 degree. Completely this way. 그래야 수직이 되는 반대. The clients, no matter what, you know, they can't, they're not taking, they can't add this, the straight direction. You did not take the straight direction, connect, straight aim. Shooting, they break out. The other side, no shadow. Immediate light, occupying all atmosphere.
알겠나? 무슨, 내가 이게 무슨 뭐, 영어 시간이 아니야. 무슨 뭐, 무슨 잉글리시? 알아. 다 듣지? 이제는 영어, 너들도 영어 하지 말라고. 영어라는 것이 말이야. 한국말은 말이 아니다. 동그레의 말이다. 영. Any kind of being did not exist being dead. No being, no existence, no some kind of resource property. In Korea, meaning English is no, no world, no foundation, no, no existence. 그게 뭐예요? 뭐, 아버지한테 you. 응? 여자들한테 she. 남자들 he. 그 상도 없고, 각도도 없이, 그 노동자 말이야, 이게 노동자 말. 한국말이 얼마나, 얼마나 8단계 예법이 다 있어.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교 시대, 민족 시대, 국가 시대, 세계. 여기서는 종의 시대, 그다음 뭐 양자 시대, 서자 시대, 직계인 시대, 어머니 시대, 아버지 8단계. 딱, 이 말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이, 복잡한 옷을 입었는데, 간단한 옷을 이게 안 들가. 어? 재지고, 궁중이 나고, 베라벨 나고, 저 통 먹고, 전부 다 이게 어깨 나고, 다 입고 돼가지고. 양복 입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가다가 딱 대체했어, 이게. 그래가지고, 영국 놈들이 전부 다 문화, 민족을 해가지고 다 입었지. 이 양복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한국 잊어버려. 어? 뒹굴뒹굴 있더라도 걸리는 데가 없어. 어? 한국 여자들 치마기 폭이 12벅이 이거 이렇게 해도 이쪽 뒤집어도 여기 다 보이고 이쪽 틀어 여기 다 한꺼번에 다 하면 다 뒤집을 수 있어. 이게 그렇게 돼 있어? 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게. 아 이것도 넥타이. 넥타이거든. 목매 죽겠다는 거야? 넥타이가 죽는 거 아니야? 네. 헬도 안 던져라고, 헬. 넥타이. 넥타이를, 넥타이를 타이를 죽는 거 아니야? Your English people like the necktie. 그 한국 사람은 말이야, 예술면에 천재적이야. 손으로 든 놀이수. 어디든 네 마음대로. 네? 몸뚱이도 얼마든지, 선생님만 해드려도 이 80 노인이 옛날에 이게 다 타서 이게 됩니다. 햇발도 이게 되고, 콧다귀도 쉬고 다 그랬다. 이게 80이 나서, 늙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래, 이게 보면 얼마나 나가대. 예. 제가 운동 같은 거 지금 잘한다고, 유도 같은 거라도 잘했을 말이야, 이게. 예. 태권도 같은 거 잘했을 거라고. 유연하거든, 지금. 예. 선생님이 걸 때 이렇게 걸어? 싹싹. 선생님이 걷는 뒤에 떠나가면 이 사람 몇 살 났나 하면 30대지 80대가 아니야. 똑바로 걷으면 딱 이러고 아 뭐라고? 하트세이! 여 프로난세이션 나서 이 나서 그 소대 캐나기야!
무슨 세년제는 세년다 세년. 신 신발 없어? 신을 보여야 돼 신. 딱. 그 사람이 양심이 바른 것이 구주 신을 봐가지고 이것이 딱같이 다려야 돼. 딱같이 달았지? 반듯 달. 이렇게 걸으면 여기 찌그러지고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이게 늦으면 발이 끝이 전부 다. 똑바로 맞는 것에 큰 거다 한 대씩 갈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만해서 이제 훈독에 다 잡아먹는다고. 오늘이야 이제 내일 몇 시에 가나? 아? 내일 아침에 내가 회의하려고 그러는데. 응? 그럼 차표 살 시간이 벌써 하지 않아? 그럼 며칠 더 여기 먹일 돈이 없다고. 응? 선생님이 다 대주길 바라지. 여기 누군가, 어? 상진이, 이상진이. 응? 선생님! 천생경제발 한 권 주시옵소서. 그 거지야 이 새끼야. 아프리카의 책임자가 천생경 주소 우리 전부 다 육대주 책임자 천생경 주소야 주소 하는 거 주워 먹겠다고 말이야. 한국말이 그래. 주소 먹어라. 주소 아니야 주소. 또 주소라는 것은 말이야. 대신 내가 살겠다. 선생님 모습은 나 때문에 살아주소 그 말 아니야. 이게 한국은 참 케이스 말이야. 듣지 않았으면 코리아에서 as like that. Revolution. Revolution. Not revolution. 딱 같아. 케이스야. 다들 revolution 하게 되면 흉내 벌어져. 어깨 할 때. 자라, 이래가지고 참.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야 돼. 선생님이 전부 다 연락이 현웅을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흉하질 않아. 자연스러워야 돼. 내가 이렇게 돼갔다 해가지고 처음 다. 자연스러워. 알아서 먼 구석에 사람 졸지 않나 이 쌍놈 갔나 자식들 우리 표현들 백정 갔나 자식들 저 그러나 그 욕도 그렇게 취득한 욕은 피한다고 말밖에 없어.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나쁜 것도 잘 알고 좋은 것도 잘 알아. 그래 자, 어디야? 참 아버님이 본 하나님 편. 그 아주 좋은 아버님이 본 하나님 편. 다음을 읽어보자. 여기 다 유명한 여자들이, 여자가 왜 이렇게 여기 작아? 남자 이렇게 많은데. 이제 반대로 돼야 돼요. 알겠어? 여기 박사학위 안 받은 여자들 누구야? 이번에 뭐 통일교에 선문대학 무슨 총장 주는 박사 분들도 문 총재가 주는 박사는 박사왕 어느 대학교 전부 다 가더라도 유명한 대학도 총장하고도 남는
그 님, 님 배를 가진 내용이 문천일중 박사예요. 쓸데없어가지고 이제 선문대 앞 붙여주니까 선문 고만 좀 말고, 선문교, 아이고, 빼주소, 빼. 앞으로 통일교, 통일교 사상 때문에 수백만 사람들이 박사가 나온다고. 그런 내용이 풍부해. 네? 수천만이 될 거야, 박사가. 근데 연계와 가정 경제 가면 자기들 어떻게 들었나? 다 같으니까 편안하지. 다르면 싸울 거 아니야. 에? 같아. 선생님이 박사하기 전에 다 같대. 딱 같으니까 싸울 수 없지. 내가 내가 같은데 뭘 싸울 수 없어. 다르니까 싸우지. 제자 너 이름 뭐든가? 아? 어? 위가? 여기는 위? 응? 위가 고장, 성해 있지 않으니까 고장났지, 위성재니까. 박사학위 이번 못 받아? 예, 올해 받은 건 없었어요. 응? 논문이 남았습니다. 논문이 뭐?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죽었다는 박사는 필요 없지? 응? 그래, 자기 공부해서 박사는 여와 돈을 깨서 고생하다 박사 받는 게 좋아. 나도 몰라. 연계 가보라고. 세상 박사는 뒤에 간다고. 너들 박사, 내가 박사하라고 저기다 명령 한 적이 없어. 박사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전부 다 박사하기 받은 것들이 또 선생님 보고 박사 왜 안 주냐고 얘기해. 체면이 있지, 이런 자식들. 통일교는 박사도 꿈도 안 꿨는데 박사 같다고 업돼가지고 공부했지, 쌍놈아. 쌍놈아, 자식아. 여기 이 청년도 전도 가서 박사 하기 타왔어? 네, 받았습니다. 아니야, 학교 어디다 했어, 어디. 전도들 하는 거지, 전부 다. 에? 받아도 없습니다. 가지고 저 세상에 다 하늘나라 됐나? 하늘나라도 안 됐는데 자기 박사해가지고 하늘나라 도울 줄 알았더니 자기 일적절 잘 살고 자기 출세가 떴으니까 이 시험이 너무 간나하다. 나 지금 세상에 노벨 상주 같다는 내 싫다고 해. 이놈의 자식 교섭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노벨 상 이상을 상급주 그 준비가 박사학위 주는 거예요. 명예 명박. 에? 여기 저 서울시장 이름 무슨 박이든가? 이렇게 문전에서 박살 받아야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 뭐야. 그게 큰 명령을 전부 다 내리시는 사람 아니야. 그 이명박. 내가 만약 패밀리 갈리고 저 여태로 차가지고 내가 전부 다 통일교 교주되기보다 더 힘들 일 시켜도 그래도 저 시장 해먹어서 무슨 뭐 대통령 해먹어서 차지가 4년 5년인가? 어? 5년 누가 정했어? 그 도둑놈들이 정하지 않았어? 여당한테 주고 싶으니까 뜯어먹고 빼다구 거좀 참, 빼다구 남겨놓으시면, 거기부터 도 할 수 없는 남겨놓지만 말이야. 5년에서는 또 뭐라노, 5년. 에? 엄마, 물 좀 주소, 물. 그 나가서 뭐 얘기하면 물 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집사람밖에. 이거 봐, 입가상을 했다가 정말. 다 먹으면 좋겠어, 남기면 좋겠어. 에?
똑똑히 말해. 다 먹으려면 흔적이 없이 말을 계속해달라 하는 말이고, 조금 먹으려면 훈덕이 하자 한 말이야. 다 먹을까? 조금 먹을까? 욕심쟁이들 나 싫어. 조금 먹어, 조금. 자, 그래 다 논아줘서, 논아줘서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 논아준다는 거야. 오늘은 천성경 참 하나님 편에서 제4장입니다. 참 아버님이 본 하나님. 제1절 역사적인 원과 한과 고통의 하나님. 1. 인간의 타락으로 부모의 자리를 잃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사탄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고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다 빼서 이렇게 강도가 이러니까 안 들리지? 네? 이 강도라면 저리 가잖아, 저리. 아, 그래서 선생님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뭐지? 그래도 안 돼, 이게. 여기 이거지. 각도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고 빛으로는 다 되지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다 깔아앉아. 돌아나가지. 자. 요한복음 8. 다시 해라, 다시나. 참 하나님 편, 제4장. 참 아버님이 본 하나님. 제1절. 역사적인 원과 한과 고통의 하나님. 1. 인간 타락으로 부모의 자리를 잃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사탄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 한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피를 받은 분통한 사실을 알았으면 분한 마음이 솟구쳐 내 몸을 칼로 찔러 더러운 거짓 피를 빼버리고 싶은 의협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이놈의 고깃덩이 하며 몸을 치면서 분통해하는 사람이 하늘의 충신입니다. 1961년 10월 29일 최후의 심정의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종교라면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걸 세밀히 가르쳐주는 종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훌륭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하나님, 분통하고 한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세밀히 가르쳐주는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하냐면 왕좌를 원수한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못되어 서름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상을 겁탈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겁탈당하고 완전히 원수의 농락터로서의 지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통일된 민족이나 주권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위신을 가려 행차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 통일가의 아들, 딸의 도리요, 통일가의 효자의 도리요, 통일가의 충신의 도리요, 열려의 도리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아는 사람은 해방이다. 이걸 똑똑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1972년 5월 18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수고 앞에 대신 수고하기 위해 사지가 찢기는 길이라도 찾아가려고 발버둥 쳐봤느냐? 못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는 그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인 나를 혹은 우리 조상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사무쳤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 과정에서 당하시던 수욕과 고통과 극난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고 위로해 드리면서 무한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권한으로 온 세계와 사탄까지도 심판해 버릴 수는 하나님인데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입장에서 손을 댈래야 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가져야 할 환경을 갖지 못한 채 고독단신으로 사탄 앞에 참소받고 사탄 세계의 발판을 몽땅 빼앗기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될 때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을 동정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느냐 문제는 여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1971년 11월 18일 세상의 부모도 자기 아들딸이 죄를 지어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면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살려줄 수 있으면 100번, 1000번 살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 그렇죠. 타락한 세계의 여인의 마음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관절 무엇 때문에 끝날에 가서 심판을 해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용서를 못해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70번씩 7000번 이상을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1971년 9월 19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의 출발이 아담과 해와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입니다. 선생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담 복귀를 못한 겁니다. 이걸 복귀하기 위해 전지전능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남자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천만 년을 피조세계에 얼굴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한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딱한 사정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딱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모이는 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모든 선민의 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고 모가지가 떨걱떨걱 떨어지지 않나 기름에 튀겨 죽이지를 않나 이러한 운명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은 막을 수 있지 않소 하겠지만 전지전능하면서도 그 권한의 행사를 참아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냐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깨끗이 청산해버리면 좋겠습니다. 1972년 11월 12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투입하고서라도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래 창조 이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투입해야 되는 슬픈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본연적 참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부모가 되어야 할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창조 이상의 본연적 기준에서는 없었던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창조적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간섭할 수도 없고 그걸 책임지고 소화할 수 있는 입장에도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92년 12월 13일 이 복귀의 한 자녀 찾아 6천년 그만하자 그만 시간이 지금 7시까지는 이제 12분 14분 남았다. 노래 한번 하고 이거 노래들 다 할 줄 아나? 어? 어? 노래하고 가르쳐줘요. 무슨 노래? 지금 하는 노래가 댄버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댄버리 갈 때 선생님의 사정과 딱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성가에 저 지문에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불러주고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댄버리라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자 불러봐요. 동동
동녘 저편에 먼동이 뜨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 되어 찾으리라. 여러분은 찾았다는 거야. 축복받는 거 찾았다는 거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너머 해가 기울 저불이라 날개를 님이 숨쉬고 님이 계신 곳 기쁨으로 밝히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성형사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고. 오늘로 성형승인은 협회 이사 이사회가 있지? 이사장인데 그 사무총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성형승인을 사무총장 뭐 그 지금 누군가 여여 뭐? 그 사람은 통일 사람으로 보내. 옛날에 그 일을 지금은 촉진화시켜야 돼. 냈다 모르고 기합을 좀 줘야 되겠다고. 알겠나? 박지원 알겠어? 예.
박수 해줘요. 그러면서 송가지 네. 네. 내가 송신의 가문에 뭐야 종족적 메시아야? 예,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해야 돼.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저 협회본부 있으면서도 종씨들 저 뭐 종친장들 모여다가 본격적으로 교육해야 돼. 열심히 하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책임자들은 누구든지 여기 사무총장에 최선 안 되겠어. 뭐 따라서 해야 되겠다고. 알겠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면 전부 다 임명하라고, 임명. 국가 메시아들도 이제 국가 메시아가 전부 다 종족적 메시아의 기준을 책임받을 국가 메시아도 이 빵이야, 빵. 몇 년 동안 허송 세월 보냈어. 그런 거다 분해, 선생님. 네? 일식인데 일 못한 거지. 복수해야 할 이런 마음이 우러나지면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사람들을 내 대신 보여주고 선생님이 하듯이 가르쳐 주라. 알겠나? 곽정환이. 그거 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주동문. 곽정환. 이래서 둘이 나오라고. 여기 왔어요. 박찬혁은 저 주동민혁은 본래 아, 마음이 안 맞잖아. 일 많이 했는데. 뭐지? 아 여기 저 한경도 사람 아니야. 한경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마음 맞을 게 뭐야? 말도 틀리고 생활도 틀린다 그러는데. 이 쌍끝. 가인 아벨에게는 무지 원수가 돼서 가인을 해도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 하나 안 될 것을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강제로. 알겠어? 어? 여기서는 전부 다 실적을 가져가지고 전부 다 보여주고 여기는 하나님의 저 정성을 가져가지고 보여줘야 돼. 정성과 실적은 둘이 아닌 하나야 돼! 알겠나? 눈이 쌍쌍자야. 예? 경상도 이게 출세 안 된단 말이야. 아이 한경도 사람 몇 사람 있나? 나만의 한경도 사람 얼마나 돼? 많지 않잖아. 경상도 많잖아. 예? 따라가지 말해도 경상 따라간 전부 다 좋을 텐데. 알겠나 곽정환이? 선생님 명령하고 전부 다 주동문이 김명령하면 어물어물해서는 죽었어. 알겠나? 이젠 전부 다 사령관이 명령을 주고 삼고 대단장이도 군단장 당이 명령한 대로 특결 처분할 수 있는 전장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어? 내가 어제 얘기한 거 알지? 무슨 메이커하게 되면 전부 다 해양서부터 반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곳을 교회 가져가지고 지금 일해야 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대신 부모님 대신 여러분 뒤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된 종적인 그 기준에 세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영계의 종모도 끌어내려도 너희들이 하나 안 돼가지고는 올 수 없어.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올 수 있나 없나? 응? 교체 결혼 이제 여기 여기서 전부 다 미국은 아프리카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서른 공산당하고 부르주아하고 결혼하지 않고 교체 생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딱 반대야. 똑똑히 알겠나? 그래서 악수해 가지고 잘 나가라. 그 휘하에, 요 휘하에, 에? 휘하에 누구더냐면 선생님의 아들 중 넷째 아들 국진이가 전부 다 여기 있어가지고 국진이 옆에 본이 돼야 돼.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보고는 선생님 대신 아들에게 보고하는 전부 다 이제는 직관을 권내를 들어간다고. 알겠어? 그럴 때야 때가.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전부 다 국진이 왔나? 지금 저 순회 중.
그래서 열심히야. 좀 까다로울 거라고. 확정하니까 좀 말할 수 있어. 알았어? 이제 신학대학은 공부하는 거 환자의 통신과정에서 너무 뭐 1년, 2년이나 6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머리가 좋아서 한 대면 밤을 안 자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저 자기들 다 신학대학은 주도문은 신학대학 안 나왔지? 이제도 그렇게 같이 저 해가지고 그 앞으로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내가 돌아서라고. 자, 박수로 환영해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원리를 전부 다 이번에 선생님이 강연한 내용을 앞으로 해서 내일은 이거 설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 길로 몰아내야 돼가지고. 어저께가 무슨 날인가? 김정일이 생일이야. 김정일이 몇 살 되나? 응? 어머, 글쎄요. 앞서 있으니까, 어머니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한 살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의 자리에서 다 까꾸로 지도해야 할 텐데, 어머니 따라가서 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 위해서 해야 돼. 이제 그 일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어제처럼 얘기한 것이 그 지내가는 얘기 아니라고. 알지? 어제 들었지? 둘이 누헌된 얘기하지 말고 둘이만 얘기하고 소문나지 않게. 자, 돌아가라. 네. 그다음에 저 그 어디야 통일산업 저 여영수 왔나? 아? 혈이 알지? 그걸 전부 다 앞으로의 선생님 발표는 공식적 발표는 전부 다 정답인 정답에다가 공식 발표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다. 아무나 얘기할 수 없어. 당에 공식 발표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나? 대변인. 대변인. 대변인 왜 하는 말들을 들어가져가지고 흘러버리는 모가지가 달아난다고. 너희들이 말하면 한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다 그래. 이제부터는 세계 정상에 들어 올라와 있다고. 알겠나? 이게 그렇게 너저분한 사람들 이제 선생님이 한데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해. 이번은 무슨 뭐 잔치 떡인 줄 알고 아이고 나도 박사 주죠. 박사 잘못 그냥 박사래. 박사. 모가지가 잘리고 공 새빨간 거짓말. 에? 공산당 깃대에 모가지 자르는 낫이 있고 대가리 까는 한마가 있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게. 자, 알겠지? 자, 부모님도 이제부터는 앞장서가지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릴 땐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해서 알겠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세금 바쳐야 돼. 그래서 나라에 기금이 없어. 알겠나? 옛날에 상해 임시주민과 돈이 없거든 전부 다 부재집이 차가지고 총칼을 협박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다가도 전부 다 그 노름을 했다는 거 마찬가지야. 나는 협박이 아니면 자진해가지고 그런 일을 경쟁하여만 천일국이 빨리 세계화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라고. 4년은 장기간다. 알겠지? 예, 네, 알겠나? 네. 원래는 양력으로 정월 3일날 지키려고 했는데 전부 다 2월 14일로 연장해서 며칠, 얼마나 연장됐나? 41일이 연장되었어. 그걸 이제 끌어당겨서 단축시키게 해줘봤어. 그리고 지구당이 지금 몇 개 있나? 저 누구? 사무총장은 누구? 가정당. 지구당이 몇 개 있어?
227이라고 또 늘어났구나. 몇 개 늘었나? 여섯 개 늘었구만. 43이 13인가? 16인가? 여전에 지시한 것만 한 지구단에서 500명씩 못 동원하는 사람은 지금 훈독에 하는 책임자도 갈 것이고 면책임자도 갈 것이다. 왜? 왜 못하는 말이 시원한데. 나 같으면 일주일도 안 가지고 전부 다 종씨 김씨 해가지고 세 사람만 전부 다 자기 부하가 세 사람 있지. 전부 다 족장 민족 책임자 그다음에 교회 전부 다 연합의 회장 그다음에 평화대사 세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뭐 전부 다 축복하고 남지. 순식간에 일주일도 안 걸린다 생각하는 거야. 못되는 너스들은 전부 책임 수행 못해. 다 박탈해 볼 거야. 하늘에 못 들어가. 이름부터 먹고 살았던 너가 이게 거의 부대기 새끼들이야. 죽은 돼지. 핏바람 먹고 고기도 먹고 살았던 거지. 그런데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야. 아, 안 그래? 에? 천국 주인. 우리 교회야, 우리 족속이야, 우리 가정이야! 가정이야! 전부 다 아담 가정과 마찬가지로 되어있지만, 세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책임짊어진 가정들이야. 그렇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생도 안 걸려, 이제부터. 12년까지. 알겠어? 12년까지. 이거 이제 4년 동안은 전부 다 야당, 여당 하나 만들어야 돼, 교육. 따라다니면서 교육 30배씩 전부 다 남자 10배 그다음에 여자 20배 이게 30배씩 다 전부 다 평화대사 만들라고 했지. NGO는 금년에 5만 6천이라고 그랬지. 에? 그 화가 나는 거 같나? 타지하는 그 외국 땅을 타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굴이 새까마니까 새까만 나라에서 어떻게 밤중인 나라에서는 타지지. 타지 없어. 얼굴이 새까매 하얘. 한국말은 타지라 할 때는 다른 땅, 다른 나라 사람 말이야. 너는 얼굴이 검지만은 하얀 사람들을 동생 삼고, 전부 다 심부름 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아프리카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나? 무슨 말이니? 타지. Did you understand that father talking content? 뭐, 알긴 하는 이유는. Yes, father. 그렇게 해야 돼. 백인인데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아. 밖으로 교체결혼이야. 그러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가. 가보라고. 하나의 법도가 그래. 잘 살가지고 미국에 잘 살가지고 미국에 안 하게 되면 백인들하고 전부 다 그대로 스페인을 시키고 황민적인 미국을 뒤집어 박아. 그렇게 되게 되는 게 손리관으로 그렇게 돼 있어. 문청장 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길 가다 보니 10년, 20년에 문청장 한 말 들은 게 백인들도 반대쯤 따라오잖아. 이제는 행하지 않으면 안 돼.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 해봐요. 뭐라, 기도. 기도. 기도도 일. 기도 써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아? 알겠나? 기도 써가지고 기도 여기. 마음으로 우러나가줘야 해야지. 자, 기도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화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역사적인 안식일을 맞이하고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던 천주적 통일 평화의 왕 즉위식을 이제 마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소자는 일찍이 하늘 뜻의 부름을 받고 참 부모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감지하신 이후 제가 60이 될 때까지 참 부모님을 이 땅 위에 모시고 살 수 있단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세계의 천주의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까지만 살게 해 주었으면 저는 평생을 바쳐 충성의 도리를 다해 나가겠다고 일평생 다짐하면서 45년 동안 뜻길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께서 천주 통일 평화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제는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소자를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세계 천주의 통일 평화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참 부모님의 왕명을 받들어서 이제 충실한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사오니 나머진 생애를 충성을 다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날 제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뜻길을 따라오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제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배신하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도 어려운 환경에 또는 여건에 부딪히면은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배신하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진 여생을 참 부모님을 만왕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소자가 될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짐하면서 부디부디 참 부모님 만왕왕으로서 이 땅 위에서 그 권위를 가지시고 천주를 치리하시는 우리 아버님으로서 영원무궁토록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어진 책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성령석 이름으로 보고하여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간증하라고 간증. 뭐 45년 또 이제 죽기 결심을 다 이랬는데 간증을 잠깐 간증. 간증이요? 몇 시에 모인 거야? 어? 몇 시? 아침 식사하고 모여. 10시 반이야? 8시. 8시 반이니까 뭐 지금 시간 넘어가고 왔네. 7시 10분이니까. 에? 20분 동안 한 15분 여고 반까지만 간다. 10분, 예, 10분 동안. 잘 들어보라고. 예. 뭐 어떻게 살아나고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1961년도 9월 5일 군산사범학교 2학년 때 참 부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알고 난 다음에 원리를 듣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3개월이 되자마자 개척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를 지극히 지도해 주신 분은 그때 당시에 군산교회는 서명진 교역장님이 계셨지만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이상은 선생님께서 늘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 선생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 부모님 방을 마련해 놓고 바로 거기에서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는 참 부모님이란 말을 아무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그때 그 이상은 선생님은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면밀히 보면서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은연 중에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000년대가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된다. 그때까지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지금은 사탄이가 둘러싸여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정성을 들이며 뜻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우리 참부모님을 아, 저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그 뜻을 알고 그 뒤부터 이 뜻길을 출발했습니다. 개척을 나가서도 영계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뭐 3개월밖에 들었지 않았던 원리나 설교의 말씀을 그냥 줄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계가 함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는 영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고 보니까 신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여름전도, 겨울전도를 다 나갔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가 서울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발령을 취소하고 바로 서울 송파동에 있는 협회본부에서 40일 동안 수련회 참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추첨에 의해서 임지를 배정받아가지고 임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그것이 소멸되었습니다만 정예부대에 입단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정예부대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섭리 앞에 기여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군대에 가고 그리고 430가정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44년 동안 한 곳 한 길로만 쭉 걸어왔습니다. 위기를 걷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회사에서도 오라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은 제가 일체의 나는 한 길로만 간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어른을 모시고 일평생 내 생애를 바쳐서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위길 인생을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길을 따라서 그야말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그 휘호가 참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때부터
절대신앙,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면서 한 번도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죽으러 가라 하면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인사이동 때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개척지에 가서 5년간 있는데도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다가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부모님을 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저를 야생마처럼 이렇게 길러주셨어요. 저는 언제 한 번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곽정환 회장님은 온실에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길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참 부모님의 그 어떤 사랑이나 길름도 없이 야생매처럼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커서 아버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때 그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곽정환 회장님도 웃으시고 그래 참부모님께서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부모님께서 만왕왕이 되시면은 뭐 곽정환 회장님이 지존하시니까 대통령 또는 총리 하실 거고 저는 그 밑에 있는 뭐 안기부장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